아,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에요. 괜찮아요. 아닌데 약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아, 예, 저는 147번 회원 김세종입니다. 약사님의 약창고에 왜 인형뽑기 기계가 있어요? 아,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취미생활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울적하시거나 할 때 여기 오셔가지고 인형을 뽑으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이게 돼요 지금 실제로? 실제로 되죠. 아니 이거 기계 한 대 얼마예요?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어머 지금 만 원 넣으셨어 봤어요? 아니 어차피 다 제 거라 가지고 2만 원 넣어도 돼요. 오 아직 돈도 아니야. 있어요 진짜로. 넣고 저 뭐 하나 뽑아주세요 선생님. 아. 아니 저 이런 게 많아요. 어머나 뭐 왜 바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. 선생님 이거 선생님 지금 이거 조작 아니에요? 조작을 해도 돼요. 이게 가게 주인이 얼마나 힘을 잘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잘 뽑히는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? 아, 저 한 번도 안 해요. 한번 해봐요. 어떻게 이렇게? 방향을 하고 누르면 이렇게? 돼요. 네, 누르면 돼요. 이렇게? 네. 지금 어느 정도 뽑히는 건데? 오! 근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되지? 쉽게 났어요. 쉽게 났어요. 아, 저는 조작을 그렇게 하셨나요? 선생님 지금 인형도 아니 대박이야 지금 인형을 아니 진짜 이렇게 이런 취미생활 가진 약사가 없었죠. 우와 와 저 눈사람으로 바꿔가도 돼요? 아, 네, 그렇게 하세요.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그 뽑기만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, 네.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럼 실력으로 하는 건가? 탑하는 사람들? 실력도 있고, 아니, 실력도 있어요. 보는 눈이 있어요. 아, 이런 거 좀 예를 해야 되는 건가? 대표님. 네. 오. 제가 보기엔 여기는 뽑을 게 지금. 어? 아, 힘들죠. 이게 울라프인가, 이게? 울라프. 어려워요. 이거 어려워요. 이거 어려워요. 김세종 약사님이 좀 해줘 보세요. 쉽게 드릴게요. 쉽게. 어머 여기 바나나 있어. 바나나 있어요. 바나나 그건데. 너무 크지 않나? 이게 다 뽑은 거야 이걸? 선풍기도 있고. 대박. 정말 뽑기 쉽게 이게 툭치만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아 치기도 해요? 어. 예를 들어 안 잡히는 것도 이게 하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미는 거죠. 아 야 반드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. 한번 해보세요. 야. 이거 잘 뽑힐 것 같은데. 이거 우산입니다. 어머. 됐어. 나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이거. 아, 저도요. 돈은 많이 넣어봤는데,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서. 같은 걸로. 기훈이가 되게 싫어했거든. 아. 어? 고맙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우산입니다. 이야. 대박. 소름 끼쳤어. 너무 좋아서. 고맙습니다. 그러고. 자, 선물해 가지. 이게 그 다 뽑은 것 인형들인가 봐요. 네. 근데 인형 뽑기를 이렇게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? 스트레스 해소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뽑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. 그럼 지금 인형 뽑기에 지금까지 투자하신 돈은 어느 정도 돼요? 와이프가 보기 때문에 못 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니 우리한테 말려줘. 좀 많이. 그럼 지금 성공률이 어느 정도 돼요? 퍼센트가? 성공률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디 가도 손해는 안 볼 정도. 몇 번 해보면 내가 손해볼 줄 알아서 빨리 나와야 돼요. 안 하게 이건 해도 안 된다. 안 된다는 걸 빨리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모르는 사람들은
될 만하면 집에 가거든. 아니 저번에 아니, 누구세요? 제가 들었던 기억나는데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뽑기 우리 김세종 회사님한테 못해도 뽑기에 나름 돈 좀 쓴다. 아 그때 한번 몇만 원을 썼다고 얘기 들었거든. 아, 한번 가면 5만 원 기본. 아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, 안 뽑혀가지고. 요즘 너무 힘들어요. 아. 보통 사람들은 가서 될 만하면 포기하고 나오는 거지. 그게 법칙이 그렇죠. 멀리 있는 거야 되는데 가까우면 껄쩍거리다 좀. 항상 뽑기의 원칙은 딴 사람들 할 때 뒤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. 그 사람이 다가오고 나면 그때 들어가야 돼. 그럼 한 2만 원을 버는 거예요. 오. 그런 게 있죠, 그죠? 네. 네. 우리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. 지금까지 뽑기 얼마 정도 투자하셨어요? 승용차 한 대 정도는. 경차 정도는 넣지 않았을까. 어제도 3만 원 쓰고 하나도 못 뽑고 준영아 가자. 하나가 큰 거 대형 인형 하나 뽑았는데. 너무너무 힘들어. 뽑기가 옛날 같지가 않아. 그래요? 뽑기도 이렇게 박해져요? 아 그럼요. 경기를 타나요 뽑기도? 아 이제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세종 우리 김세종 약사 같은 사람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세요. 이거 다 뽑기로 뽑으신 거잖아요 약사님이. 네. 저는 뽑기로 이렇게 많이 걸 뽑으신 분 처음 봤어요. 지금 여기 있는 이 구도 뽑기로 뽑으신 거예요? 네, 이게... 이것도 뽑은 거라고요? 네 뽑았는데 이게 좋은 게 좀 어두워서 이렇게 글 해주니까는 이게 장식도 되고 좀 이게 구별도 되고. 아니 정말 펜자리랑 사리돈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아, 오늘 이렇게 심오한 뽑기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. 하지 마세요. 이게 뭐야? 화이팅! 화이팅!